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.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니 정금같이 나오리.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주님이 아픈 뒤에 축복이 고난은 인생의 참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.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.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비교할 수 없다는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.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.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면류가 있으니. 아멘.